전국이 하루를 비로 시작하면서 종일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하루였습니다. 전남 동부 내륙에는 저녁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 있겠고요. 동해안 지역도 밤까지 가끔 비 내리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만 많은 가운데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비 소식 없이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한낮에도 20도 내외를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화창해지면서 다시 자외선 지수 높아지겠는데요.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남부지방은 매우 높은 수준 보이는 곳도 있으니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음 주 중반쯤에는 기온 더 올라서 한낮 기온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공기가 한층 깨끗해졌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